담양군이 주민들에게 미납된 수도요금 3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려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수도검침원들의 근무태만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주민들의 수도요금까지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 주민들이 미납된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건 지난달 20일. 담양군청 소속 수도검침원 5명이 직접 수도 검침을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량을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도 검침원들의 문제는 근무 태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검침원이 수도 요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면 된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밀렸던 거를 와서 부분이 내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냥 계좌이체를 시켜달라 해서 그냥 계좌이체 시켜주고 이런 거였어. 30 얼마, 막 20 얼마 그랬어요. 해당 검침원은 주민들의 돈을 31차례에 걸쳐 가로채갔으며 피해 금액은 71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양군은 해당 검침원을 배임 횡령죄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착복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이체 안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이렇게 납부하시기 좀 어렵다든가 뭐 시간이 안 되신 분들도 그렇게 있으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앞서 담양군은 1954가구에게 미납된 수도요금이 있다며 3억 4천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습니다. 담양군청 수도검침원들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수도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